냈어요. 아, 소리 들려요? 보태네? 소리 들려요? 네. 네. 이거 챗 GPT인데 뭐좀 내가 그 컨텐츠 하는 거좀 얘기해 볼게요. 내가 10 easy topic 이렇게 in Vietnamese 이렇게 치면 10개 정도가 나와요. 주제가.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얻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아니 똑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카피를 해서 easy conversation with 이렇게 하면 독사에 관한 대화 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나와요. 땡볕으로. 이러면 얘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러면 translate above in Korean 이렇게 하면 번역해줘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저기 구글로 그 카피해 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 공부해요, 오늘. 아, 내가 그 사진은 뭐 준비를 못 했는데, 이거 약간 실험 삼아. 아마 우리가 회화를 공부한다면 이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카피해서 다시 구글 와서 붙이기 하고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글씨 좀 크게. 네, 이 정도.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아마 4개 정도 가지고 와서 2개 정도 사이에다 넣으면 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 2개만 읽어줄래요? A, B? 네. 네. đọc em đọc tiếng Hàn trước nhé. À, 네. 팅벳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따라할게요. 팅벳. Chào bạn, bạn có thói quen đọc sách không? Chào bạn. Bạn có tôi quen đọc sách không? Đúng không? Chào bạn, có, tôi rất thích đọc sách. Bạn thì sao? Chào bạn. Có tôi rất thích đọc sách. Bạn thì sao? 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습관이 있나요? 습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신은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책을 읽는 것은 저만 좋아합니다. 당신은요? 네, 이거 이제 공부해봐요. 네. 좌우반 하면 인사할 때 네. 여기 팅벳은 좌우엠, 좌우안, 좌우반 이렇게 호칭 부르잖아요. 호칭, 좌우반. 근데 한국어는 그냥 호칭 거의 안 불러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보편적인 인사예요. 일반적인 인사. 그리고 아마도 어린 사람한테 제 어린 사람한테나 아니면은 민 친구한테는
뭐라고 해요? 안녕, 개건. 네네, 안녕. 이 정도면은 그냥 표현이 돼요. 안녕. 뭐,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이런 정도. 뱅코 토익원 독사콩. 아, 이거 토익원 습관? 습관입니다. 아, 습관, habit. 토익원, 습관. 뱅코 토익원 독사콩? 책 읽는 습관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네요. 책을 읽는 습관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읽는. 읽는은 항상 띵백하고 좀 달라요. 띵백은 그냥 토익관 독사 통 이러면 되는데, 이거 책을 읽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두 개. 두개 연결할 때, 이 눈이 들어가요, 눈. 티행한. 독한데, 읽다 하는데, 여기에서 읽다인데, 독인데 읽는 습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 티행한 특징. 특징. 그리고 요것도 알아야 돼요. 습관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은 들어가면 운동하는 습관. 아, 이건 아니고. 오케이. 다른 거 할게요, 그냥. 그냥 할게요. 콩할 때는 이거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호이. 네, 호이 오이. 할때콩 이렇게 얘기하죠. 난 코, 토이, 콩, 콩. 한국어는 그냥 습관이 있나요? 나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있습니까? 영화를 가만히 있어봐. 있어요니까 나는 써요. 먹었어요. 나는 아침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요? 당신은 아침을 먹었 먹었나요? 네, 이렇게. 이거, 그러면, 띵백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여기 써줄래요? 띵백? 저희 나한 상도 네, 여기에 써줘 볼래요? 저희 나한 상도 마 네. 나한 상도 고테비엣? 고테비엣? 여기에? 또이는 아닐 테고, 너는 당신은 이렇게 되겠죠? 물어볼 때는 당신은 이렇게 되겠죠? 네. 또이 아니고. 나는 또 다른 장면.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먹었나요? 할 때는 안다 앙상 주어. 그냥 러이 주어로 하면 이건 되는 거예요?
Banda Aung San Suu Kyi, Loi Chua, okay. Ừ. N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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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ứ, Nè. 1 con nào nhá. Nè. 그러면 이거 그냥 앙상 먹다 콩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아침 아침은 뭐 이거는 안 돼요? 반다 앙상 콩 이거는 안 돼요? 아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안 상, 안 상, 에에에. 안 상, 안 상, 아, 만 앙상 콩. 아, 그냥 에에. 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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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상,
Bạn ăn sáng không? Đâu thế ạ? Hơn chê thì tả. Nè nè Đã quay quá thế nè. quá thế quá khứ À chưa ok. Ăn sáng chưa? Ăn sáng không? ăn sáng chưa bạn ăn sáng không À ok. Yes, có thể hiểu, có thể hiểu. Nè nè. Kuromyeon. Không thể cố. Chào bạn. Mình xã cô. Nè. Tôi chắc aju 좋아해요. Tôi chắc. Kigoneun aju. Chắc는 책을 정말 아주 매우 이런 뜻이죠. 빙 한에서 이거 부사라고 하는데 아주 매우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잣띠 tôi rất정말 좋아해요. 띠 독사 반띠 사오 이거 그 당신은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어에서는 반띠 사오인데 이 띠는 어떤 의미예요? 띠는 한번 여기 띠가 예문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요? 띠 띠라지 vì sao khá chi là vì sao아 오케이 그러면 아 vì sao네네 아 예문 예문 예문라 비가오 비가오 예문 하나 있어요. 가오 가오 문장 아 어디? 예 이거 띠 들어간 문장 있어요. 반띠 싸오 이랬는데 당신은요라고 하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 공부에 아 이거 처음 보는 표현이라서. 토이 몽빗띠 예문 코테 가오 바띠 응응 띠 들어 있는 문장 띠가 있는 문장. 네네네. 밑에, 네. 또이, 앙상, 로이. 앙상, 송, 로이, 띠, 띠, 람. 아, 그러면 이거 후회란 뜻인가? 네네, 알겠어요. 또이, 앙상, 송, 로이, 띠, 띠, 람. 아, 티행한 하면 이거 그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침을 먹은 후에 일하러 간다. 맞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가 띠가 어떤 의미, 약간 이런 의미도 있어요. 후에. 약간 티앵 안으로 보면 애프터 이런 의미.
아니면은 뭐 How about 이거든요. 이게 저기 반티싸오 하면 당신은요 이건데 티앵 안으로 하면 How about you 이거잖아요. 아반티싸오. 아, 입자? Thì là một chợ từ nhỉ. Thì tôi ăn sáng xong rồi thì đi làm. Bạn Ok. thì sao? Chợ từ ít chai mình cả. Ít chai입자? Ok. 이사. 다음 거예요. 요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니, 저기, 두개 있었는데. 아, 있다, 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요. 저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요? 똑똑한? 저도 책을 읽는 것은 좋아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요? 현재 새로운 공상소설을 읽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현재 새로운 공상소설 읽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엠, 독팅 백? tôi cũng thích đọc sách. Bạn đang đọc cuốn sách nào hiện tại? Tôi Hiện tôi cũng thích đọc sách. Bạn đang đọc cuốn sách nào hiện tại? đang đọc một cuốn tiểu thuyết giả tưởng mới, nó rất thú vị. Hiện tại tôi đang đọc một cuốn tiểu thuyết giả tưởng mới. Nó rất thú vị. Cũng sáng soạn SF. SF라고 알아요? SF 무비도 있잖아요. Science fiction. 보통 SF라고 얘기하죠. 이거 핌도 있고. 핌. 알아요? 공상소설. 공상 소설 아니요 비 사이언스 픽션, SF, 빔,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워즈. 공상소설. 그거. 공상소설 혹시 아는 거 있어요? M 코테 M 더 비에 공상소설라 목 원추 트웻 과학 과학 트웬 트웻 과학 추 트웻 과학 khoa học tiểu thuyết, khoa học viễn tưởng. Khoa học biến chủng em cứ 있어요? 공상소설 아는 거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상소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공상소설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타워즈 같은 거 있어요. 공상소설,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옛날 소설이 중에 공상소설 뭐가 프랑켄슈타인 공상소설일까요? 모르겠네. 오케이. 그냥 가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토이 쿵틱 똑싹. 이쿵 뭐예요? 저도 할때 쓰는 거예요? 또한 이거 아니. 또한이에요? 저도 이거예요? 이거 저도 토이 저도 이거죠. 도 오케이 이해했어요. 거의 쿵저 또한 쿵 틱톡싹 반당 독독쿵권 권싹. 이거는 권이죠. 한국어에도 이거 있어요. 책한권 이런 거. 권일 거예요. 아마 같은 표현일 거예요. 그 우리 책쓸 때, 쓰다 쓸 때, 책을 쓸 때, 권을 사용해요. 권. 자, 책. 10권 하면 이거 띵베스로는 아마 권싹일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권싹 모이 권싹 책 10권. 이거는 하나 둘셋 하면 쉴 때는 10권이라고 해야 돼요. 10 아니고 10권. 10권. 책 10권 안 해요. 책 10권 이렇게. 조금 이 숫자 넘버 또 숫자 관련 표현은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해요. 숫자 관련 표현은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해요. 오케이? 오태휴, 이거 이해했어요? 표현은 캔게 뭔지 모르겠는데, 관종, 모뉴의 수종, 중따, 핀, 소. 말이 되나 모르겠네. 오케이. biểu hiện liên quan đến số quan trọng thì thường sử dụng khi mà thường sử dụng nên là chúng ta nhất định phải học. Okay, 이거 TNBS로 써줄 수 있어요? 내가 좀 궁금해요. 숫자 관련 표현은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해요. 만 바이 닌구각뷰특 랜관 댄소 비 중관총 바 덕수중 승계 중부엔 중수엔 만 중순. 바이 닌구각뷰각닌닌 랜관 댄소 비중중 중관 관중, 오케이. 특수중, 중수안. 네. 틱톡삭, 반당, 독원, 속, 나오, 현재. 나오는, 시간을 할때 이거 쓰죠. 시간. 물어볼 때. 쿠 나오 현 현대 아,
À, nhiều mùa cuốn sách nào, thời gian nào, What? mùa cái gì? À, what? 이거 like 그치? 지 같은 거예요? 띵 뱃으로? 지, 지 cái gì? 아, 쌍 now now 현재 현재. 아, I'll quote you.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Now, what? 그러면 다음 거. 현재 현재 도이당독 모콘 튜엣 이거 뭐예요? 튜엣 소설. 아 소설 소설 튜엣 아, 소설, 목권. 근데 이거, 우리, 목권 하면, 소설책, 이런 뜻이네, 그러면. 소설책, 권, 목권, 듀, 트.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 이렇게 얘기해요. 소설책, 아니면 만화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 소설은 그냥 툰 트웨시고 만화는 만화인데 이거 만화 띵뱅 뭐예요? 엠고테노 카툰 카툰이에요 카툰 띵뱅 뭐예요? 같은 똑같아요? 띵뱅 이거 띵백 써줄 수 있어요? 보태 띵백? 만화. 아, 주원짠. 이거, 여기도. 아, 그러면 만화책은 권, 주원, 짠 이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보태 휴. 아, 권, 투, 트웻. 아, 고학. 벤종. 모이. 이거 벤충은 공상? 공상? 그 공산 네네네, 벤충 공상. 모인 뭐예요? 모이? 새로운 뉴, 뉴, 새로운 뉴. 아, 뉴, 뉴, 뉴. 앞으로. 100 공상 과학 소설책을 읽고 있어요. 이것은 no. Yet to be. 아주 흥미로워요. 이거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땡볕에서 어떤 때는 to be 이렇게 하고 to be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우리 같이 아, 쌤쌤? 우리 이렇게 네네. 우리 오케이. 이거는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잣뿌이 이럴 때, 아, 이거는 기쁨 이거예요, 기쁨? 잣뿌이. 해피 아, 이거 해피. 아, 한폭? 아,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한국을 가져올게요, 4개. 땡볕 네, 읽어주세요. 똑땡뱃. Nghe có vẻ thú vị. Nghe có vẻ thú vị. Tôi đang đọc một cuốn sách phiêu lưu lịch Nghe có vẻ thú vị. Tôi đang đọc một cuốn sách phiêu lưu lịch sử. sử.
Cuốn sách đó là về chủ đề gì? Cuộc sắc đó là về chủ đề gì? 흥미롭게 들리네요. 저는 현재 역사적인 모험소설을 읽고 있어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저는 현재 역사적인 모험소설을 읽고 있어요. 그책 주제가 뭔가요? 그 책은 무슨 주제인가요? 그 책은 무슨 주제인가요? 네, 네는 듣다죠. 네. 네. 듣다. 그 왜 두비 흥미롭게 들려요. 그 왜. 또이당독 뭐 권삭 퓨룩 역사란 퓨룩 하면 모험? 모험. 퓨룩. 모험. 네. 모험. 릭수는 역사고. 네네, 이건 알겠어요. 목권삭, 퓨룩, 릭수. 권삭, 그 책은 또라. 이거 또는 그예요? 그책할때 그 책? 그 권삭도 그 책은 랍의 주제지. 이거 그 꼬베 랍의 이거는 주제가 뭐예요? 아, 이거 배는 무슨 랍의 이거 뭐, 왜 써요? 랍의? About 배는 무슨 뜻이에요? 네, about About much. 관한 이거 관한. 피행한 대하여 about 이런 뜻이라고요? It's about 오케이 또 태희 네. 왜? 라베 주대지 무슨 주제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도이세 독팅한 고대 시대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캐릭터들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대 시대의 보물은 찾으러 가는 네네. 이거 캐릭터는 뭐 등장인물 이럴 수 있어요. 캐릭터, 사람들, 뇨이야. 네, 캐릭터. 캐릭터는 띵 아니에요. 띵한 영어예요. 고대 시대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등장인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는 뭐 사람들의 이렇게 해도 돼요. 뇨 책이니까. 그냥 사람들의 해도 돼요. 오케이. 정말 흥미로워 보이네요.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끝내고 나면 읽어보고 싶네요. 흥미로워 보이네요. 현재 읽고 있는 책은 끝내고 나면 읽어보고 싶네요. 네, 팅벳 읽어주세요. 그 그래 그 hành trình của một nhóm nhân vật trong thời kỳ cổ đại tìm kiếm kho báu. Nó kể về cuộc hành trình của một nông dân và chúng tôi khi cô tay tìm kiếm kho báu. Next. Nghe thú vị quá. Tôi muốn đọc nó sau khi đọc xong cuốn sách hiện tại. Nghe thú vị quá. Tôi mong đọc nó sau khi đọc xong cuốn sách hành trình này. 네. 요케베 이거 관해서죠 아까 한진 이것은 아까 no 그것은 게 연결돼 있다죠 이거 게는 케베 연결
관한 것. 이해지? 뭐를 해서 깻노이 이거 아니에요? 깻노이 깻합 이거. 예. 한친나 여행? 웰컴. 농란 농란 뱃쫑 또이키 농란 뭐예요? 사람들? 웰컴. 아니요. 염년밭 아, 농란 뱃까지 뭐예요? 인물 농란 뱃? 이상 인물 네, 인물 사람. 아네 등장인물, 캐릭터. 좀 또이기? 저희 친구 토이키 고, 고대 시대, 토이키 시기, 고대, 토이키 라 시기, 고대는 고대, 옛날 이야기, 고대 시대, 띵, 겜, 고바오, 이거, 띵, 겜은 찾다? 아니. 네네, 띵, 찾다, 고바오 라 보물? 호바오 보물. 맞아요? 보물? 네네, 2분 남았어요. 네, 두비과 아주 재미있겠네요. 또 이몽도 읽고 싶어요. 그거, 나 싸우는 후에. After, 후에. 후에, 싸우, 후에. 기독, 송, 마무리하다죠, 송. 복산, 현재, 책을, 독송, 다 읽고, 읽은 후에, 그거 읽고 싶어요, 이거죠. 아, 그리고 이거, 하네요, 이거는, 뭐를 들어서, 보이네요, 맞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쓰면 약간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많아요. 이렇게. 그냥 많아요. 이거는 살짝 많아요. 많아요 하면 크게 얘기하면 감탄. 크게 말하면 놀라는 느낌. 크게 말하다가 띵백 뭐예요? 크게 말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론. 노이론? 노이론? 아, 너이또, 오케이. 그럼 작게 말하세요는 너이뇨? 잠깐, 적게 말하자면 너희 언니. 너이뇨? 적게 말하자면 오케이. 너이또, 너이뇨. 오케이. 너이또, 좋아요. 너이뇨, 안 좋아요. 오케이, 1분 남았어요. 오케이, 내일 공부해요. 나이 마이, 숨따고테요. 오케이, 네, 땀빼.